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전라도의 아기, 경상도의 짝기, 제주대 꿀찾기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클린하우스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분리수거장이 안 만들어져서 지금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. 차를 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육지를 가셔가지고 파편이 튀겨도 좀 이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. 혹시나 몰라서 저렇게 저런 통으로 좀 막아놨는데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브레이크를 치긴 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쳐야 되냐, 크게 때려야 되나, 걷어내기도 좀 애매한 자리라서 여기를 쳐야 되는 것 같지. 이게 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세등만 보고 걷어보겠습니다. 아 제발 많이 크게 뜯어져라. 제발 제발 크게 뜯어져. 오케이. 아 이 정도도 괜찮아.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. 네, 여기 10전만 파달라고 했는데 아스콘 자체가 10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아스콘만 걷으면 될 것 같아요. 아 여기 사이드로도 좀 쳐줘야 된다. 이거 이 정도 치면 되나? 아, 안 돼. 저기서 여러분들은 또 옆으로 옮겨놓고 가까이 붙어야지 그나마 좀 회전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더라고요. 이 정도까지.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이스 바스. 이거 쪽바가지로 좀 이따가 집어오면 다 부서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왜 이렇게 물렁물렁하냐. 좋았다 이거. 헤헤. 좀 잘게 좀 부셔달라고 해가지고 잘게 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눌러도 막 다 부서지는 거니까. 아 이러면 실을 때 힘든데.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바가지로 바꿔가지고 오던 차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여기다 실어서 자 멀리 보내버리겠습니다. 가을의 빛은 너무 아픕니다. 죽을 것 같아요. 그 그늘 있는 데에서 브레이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좀 적당한 것 같구만. 사이드가 좀 긴 건가? 타는 냄새 나네. 아, 똥 냄새인가? 똥 냄새가 더 긴 것 같은데, 냄새가 지금. 어디서 똥 냄새가 날라오고 있어. 아, 상기 바쁘다, 바쁘. 아유, 뭐 왜 이렇게 부셔버렸어요? 마침 앞에 지금 전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덕분에 밖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수신호 저기 봐주니까 일단 쌀 자리를 얼른 만들어주고 상대리로 또 넘어가야 돼서 오더를 받았습니다. 급하게 또 위로 대메우기 하러 올라와가지고 신나게 한번 또 대메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뒤에는 텐 반장님께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아, 간만에 이현재가 오네. 안 온 사이에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좋냐, 이게.
비가 와서 그런 거야? 뭐야 이거? 왜 이래? 오, 역시. 와, 나팔 치네요. 뭘까요? 뭐 와해? 걸쇠 주십시오, 걸쇠. 흙을 주시던가, 걸쇠를 주던가. 솔직히 빨리. 빨리빨리, 하나하나, 빨리빨리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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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이스 바스. 선생님, 흙 주십시오. 흙이 없습니다요.